보니까 이 마그네틱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? 이 부분이 가니가니 씨 맨날 여기서 먹어서 멘트가 나와 이거 듣기 싫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. 자 오늘은 요즘 나오는 차량들 하이패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. 예전에 차량을 운행하셨던 분들은 하이패스 룸밀러라고 해서 룸밀러 뒤편에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서 하이패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오 룸밀러가 얇아졌어요. 베젤리스 타입이라고 해서 베젤이 없는 타입으로 룸밀러가 바뀌면서 하이패스 단말기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. 자 그럼 요즘 신차에 적용되는 하이패스 단말기 위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. 준비물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들어간 요즘 신차 필요하고요.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하이패스 선불카드 혹은 뭐 후불카드 뭐 충전식 카드 모두 다 가능합니다. 보통은 하이패스 카드에 상단부 이렇게 하이패스라고 적혀 있어요. 자 이렇게 준비물 챙기셨으면은 옆에 한번 타보실래요? 옆에 타세요. 뿅! 자 우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렇게 룸밀러가 베젤이 없어요. 테두리가 없어가지고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. 자 그럼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어디 있느냐. 자 이렇게 헤드라이닝에 보시면은 룸램프 앞부분에 요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패스라고 적혀 있습니다. 한번 시동 한번 켜볼게요. 카드를 넣어주세요. 자 저 같은 경우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안내 멘트가 나오고요.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 버튼에 빨간색으로 불이 켜집니다. 자 그럼 하이패스 카드의 삽입 방법은 여기 보시면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넣어볼게요. 여기 앞에 홈이 있거든요. 홈 있는 데다가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카드가 정상 삽입되지 않았습니다. 정상적으로 삽입되지 않았다라고 멘트가 나오고 빨간 불빛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. 잘못 넣었다라는 뜻이고요. 카드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에요. 그럴 땐 여기 보시면 검은색 버튼도 있거든요. 옆에 이 검은색 버튼 눌러볼게요. 톡 카드 튀어나오고 화살표 방향은 맞는데 그럼 어떻게 뒤집어서 한번 넣어볼게요. 보니까 이 마그네틱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? 이 부분이 위로 가게 지붕 쪽으로 가게 이렇게 넣으면 되더라고요. 다시 딸깍 소리 나게 후불카드입니다. 자, 제 하이패스 카드는 후불카드고요. 여기 빨간 불빛이 파란 불빛으로 하이패스 카드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고요. 그리고 하이패스 이제 충전식 카드의 금액을 알아볼 방법은 여기 후불카드입니다. 자, 제 카드는 후불카드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카드에 잔여 금액이 안내가 되진 않습니다. 충전식 카드는 잔여 금액이 안내가 되고요. 이 카드 마크를 길게 눌러보면 최근 거래 요금은 4,300원입니다. 제가 최근에 통행했던 하이패스 구간의 요금이 안내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음량 3, 음량 4. 자,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때 우리 금액에 대한 안내 멘트 목소리 볼륨이고요. 그리고 길게 누르게 되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오프가 됩니다.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우리 하이패스 단말기를 거의 쓰지 않으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계셔요.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시동 킬 때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. 자 이렇게 카드를 넣어달라는 멘트가 나와요. 시동 킬 때마다 아이고 귀찮잖아요. 가니가니 씨 맨날 여기서 먹어서 멘트가 나와 이거 듣기 싫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단말기를 오프 시켜놓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재시동할 때도 뭐 카드를 넣어달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진 않습니다. 당연히 사용하실 때는 카드 넣으시고 단말기 전원을 오인시켜 놓으시면 돼요. 끝!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하이패스 카드 위치를 몰라가지고 헤매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신 것 같아서 촬영했고요. 자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시동 킬 때마다 이렇게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이거 오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